문경 씨가 신규 제2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할 신규 투자업체 세 곳과 오늘 36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B코리아는 상하수도 보수공사에 쓰이는 신기술인 유리섬유 라이너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내후년인 2023년까지 공장 신축과 생산라인 신설에 300억 원을 투자하고 인력 5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인코크와 SM하이테크도 각각 40억 원과 20억 원을 투자합니다. 네.